안녕하세요. 데이비드 5분 영어 데이비드 쌤입니다. 자, 오늘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학원 여러분들 못 오죠? 못 와가지고 비대면 수업 저번 시간에 이어서 2차. 오늘은 2차 비대면 수업 중학교 1학년 수업이에요. 오늘 배워볼 거는 그때 우리가 뭐 배웠죠? 그때 우리가 동명사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이제 비인칭 주어 2세 대해서 배워봅시다. 비인칭 주어는 쌤이랑 이제 독해 시간에도 많이 했던 거예요. 그쵸? 우리가 여러 번 독해 시간에도 쌤이 설명했던 건데 문법으로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같이 또 공부해봅시다. 비인칭 주어 it. 자, 우리가 인칭은 1인칭이 있고 2인칭이 있고 3인칭이 있어요. 근데 it은 인칭이 없어. 여기 빗자가 이제 아니다 뜻이에요. 그래서 인칭이 없다. 1인칭도 아니고 2인칭도 아니고 3인칭도 아니에요. 얘는 그거 뭐냐? 해석을 안 해. 해석을 안 하는데 쓰는 거예요. 언제? 쓰는 게 정해져 있어요. 자, 시간, 날짜, 그 다음에 요일, 뭐 금요일 이런 거 있죠? 계절, 그 다음에 날씨, 거리, 그 다음에 명암. 명암은 이제 우리 그 밝고 명자가 이제 밝을 명자거든요. 암이 어두운 암자니까 밝고 어두운 걸 나타낼 때도 이슬 쓴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상황, 뭐 시끄럽니, 뭐 조용하니 이런 상황을 나타낼 때도 비인칭 주어 이제 쓴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 자, 예문을 같이 봅시다. 같이. It is를 이제 it라고도 쓸수 있죠. 줄여서. 자, it is 8 o'clock. 8시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나타낼 때 it을 썼죠? 근데 우리가 보통 그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8시다? 아니죠. 그냥 8시다. 8시다. 그럼 8시. 다. 이게 이제 뭐뭐 이다니까. it은 없어. 여기 it은 이제 해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it은 해석을 안 한다. 자, 그 다음 똑같아. It is April 6th. 날짜. 자, 4월 6일이다. 그쵸? 4월 6일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it을 해석을 안 해줬죠. 그쵸? 뜻이 없다. 그래서 그냥 문장에 이제 맞춰주려고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it is April 6th. 4월 6일이다. 그 다음에 it is Friday. 요일. 금요일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it 해석 안 했죠. 그 다음에 it is winter now. 지금 겨울이다. 그래서 계절을 나타내고, it is dark outside. 밖에 어둡다. 그래서 명암. 다크. 어두운 거니까 명암. 그 다음에 it is noisy. noisy는 이제 시끄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시끄럽다. 그 상황.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it을 꼭 써줘야 된다. 시간, 날짜, 요일, 계절, 명암, 상황. 이런 것들은 앞에다가 꼭 it을 써준다. 근데 해석을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 it이랑 비교해야 될게 대명사. 대명사 it이랑 비교를 할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대명사 it은 우리가 배웠던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it이라고 문장이 있잖아요. 그게 비인칭 주어인지 대명사인지는 해석을 해봐야 돼.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오는지 비교를 해봅시다. 자, it is a pencil. 펜슬은 이제 여기 아까 우리 읽었던 거 없죠? 시간, 날짜, 요일, 계절, 명암, 상황 아니잖아요. 이건 이제 연필이라는 명사기 때문에 여기서 it은 비인칭 주어 it이 아니라 대명사 그것이라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것은 연필이다. 그다음 두 번째, it's an elephant. 엘레펀트도 마찬가지로 시간, 날짜, 요일 이런 거 아니죠? 그쵸? 그거 명사잖아. 그쵸? 코끼리.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는 해석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코끼리 한 마리다. 그래서 오늘 비대면 수업 2차 비인칭 주어 it에 대해서 쌤이랑 같이 복습 차원에서 공부했습니다. 비인칭 주어는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거 없고 단지 이제 대명사랑 구분하는 것만. 대명사일 때는 그것이라고 해석해야 되고 비인칭 주어로 쓰일 때는 해석을 안 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즘에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학교도 안 가, 못 가고 지금 학원도 못 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힘내시고 항상 그 위생관리 철저히 하셔야 돼요. 손 반드시 외출하고 오면 비누로 닦고 그 다음에 마스크하고 외출하시고 가급적이면 외출을 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집에서 생활하는 걸로 우리 그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보고 1차 때처럼
필기하시고 문제 풀어서 쌤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꼭 보내주세요. 자, 다음에 만날 때까지 우리 여러분들 안녕.